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카페리안즈 채널A입니다.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시나요? 저 또한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편입니다. 얼마 전 극장에서 너의 이름을 보고 한동안 모든 일에 연관지어 무스비를 외쳤댔었죠. 영화를 보고 난 뒤 저는 문득 새롭게 창단한 카페리안즈에서 애니 리뷰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횡설수설 애니 간단 리뷰 1탄! 여주가 귀여웠던 애니메이션 샤들로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분기 엔젤비트로 유명한 마에다 준이 각본을 쓰고 PA웍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바로 샤들로트죠. 제 주위의 친구들도 가끔씩 이야기하곤 했었죠. 당시에는 학교 생활로 인해 인기가 높진 않았는데 나름대로 괜찮게 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엔딩 빼면. 샤를로트는 사춘기 때 발생하는 능력자들을 지키기 위한 호시노미의 학생의 활동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키는 방법이 참 괴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맨날 물 끼얹고 나오는 바야바 같은 남자에게 위치를 안내받고 능력 또한 알아냅니다. 그리고 능력자에게 찾아가 능력을 쓸지 말아달라고 권유하죠. 아, 거절할 수도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압송돼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아, 그래도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무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능력을 포기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능력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게끔 인도합니다. 하지만 다른 능력자에겐 능력을 포기하게끔 하면서 정작 주인공이 되는 남주에게는 강제로 전학을 시켜버립니다. 나올 때부터 중2로 가득 찼던 이 남주는 고등학교 시험도 능력을 사용해 부당하게 들어놓고서는 온갖 벽지를 하고 다니니 넌 옆에서 조지겠다는 마인드인지는 몰라도 전학을 시켜버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여자는 도대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전학을 시킵니다. 아, 얘는 아이돌이라. 솔직히 말해 샤를로트 애니메이션 중반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엔딩으로 가면서 귀성길에서 갑자기 고속도로가 뻥 뚫리듯이 진행되며 급전개되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엔딩까지 망해버렸습니다. 급전개하면 어떻게 망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케이스죠. 하지만 이런 애니메이션에도 살아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로리인 남주의 여동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토모리 나오입니다. 토모리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덕후들을 휘어잡으며 국제 사이모의 리그에서 우승하는 듯 애니는 망했지만 캐릭터는 살아있다는 것을 당당히 증명해냈습니다. 샤를로트 완결 기념으로 마에다 준과 인터뷰에서 마에다 준이 토모리에 대한 애정을 보였으니 뭐 이 애니메이션은 여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화지에 불과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상으로 샤를로트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찾아뵙죠.